안녕하십니까. 군산의료원에서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던 의료진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격리병동에서 감염된 것으로 보이는데 군산의료원은 일단 외래진료 중단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근 집단 감염이 수그러들고 모임과 만남 속에서 산발적인 확진이 잇따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연휴 기간이 방역에 또 한 차례 고비가 되고 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군산의료원 일부 의료진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격리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 3명이 발열이나 기침 등을 호소해 검사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은 겁니다. 가족들은 음성이 나와 이들은 의료원 안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병동에는 식사와 소독 등 관리가 어려운 치매 환자들이 있었는데 돌보는 과정에서 감염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역학조사가 진행됐고 군산의료원 진료는 차질을 빚었습니다. 군산의료원은 외래 진료를 중단하고 전 직원에 대한 전수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도내 산발적인 코로나19 감염도 이어졌습니다. 경기 이천 확진자가 정읍에 있는 가족을 만나면서 3명이 감염됐고 익산에서는 자가격리자가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도내 누적 확진자는 840명을 넘어섰는데 연휴가 코로나19 확산에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최근 확산세가 타 지역의 모임이나 가족 간의 만남 등을 통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그 친근한 사이에 그 만남 안에서는 방역수칙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동이나 만남을 자제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데요. 요양시설발 확산세를 힘들게 마무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접촉이 언제든지 지역 내 감염 확산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방심은 금물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